네, 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 공부를 하는 네탈이 네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항대사 약물 안타이메타볼라이트,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 안타이메타볼라이트 중에서 엽산 기량제랑 퓨린 기량제를 까먹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on! 네, 항대사 약물은 여기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암세포가 DNA가 파괴가 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대사를 조절하는 이 DNA에 무슨 일을 생기게 하여서 이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항대사 약물입니다. 알겠습니까? 항대사 약물은 무엇을 타겟으로 한다고요? 네, DNA, 세포가 분열을 못하도록, 대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CCS라고 해요. Cell Cycle Specific. Cell Cycle Specific. 따라해보세요. Cell Cycle Specific.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뭐 S 페이스는 신테시스하고 G 페이스는 뭐 그로스하고 또 마이토틱 페이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포가 쭉 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암 세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세포들보다 분열을 어떻게 하죠? 빨리 해요. 네, 여기서 보다시피 정상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천천히, 그리고 여기에 뭐 P53이라든지 뭐 레티노 블레스토마 프로틴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억제를 당하죠. 필요할 때만 얘네들이 억제를 당함으로써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고, 정상적일 때는 얘네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세포를, 이 세포 주기가 이제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멋대로요. 막 뺑뺑뺑뺑 계속 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 세포가 이렇게 급증해요. 보통 정상 세포는 뭐 한두 번 복제할 시간에 암 세포는 뭐 다섯 번, 7번, 10번 이렇게 막 복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세포가, 암 세포는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 약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DNA 신테시스, 이 합성 시기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하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퓨린 아날로그, 퓨린 알죠? 퓨린, 퓨린은 이제 아데닌과 구아닌 있죠?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처럼 비슷하게 생긴 이러한 약물은 여기에 달라붙어요. 여기에 원래 아데닌이랑 구아닌 같은 것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이 붙었잖아요. 약이 붙음으로써 더 이상 폴리머레이즈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맞죠? 이러한 경우는 퓨린 아날로그라고 하고, 뭐 피리미딘 아날로그도 비슷해요. 피리미딘 같은 경우에는 CUT, 컷이잖아요. 마이 뉴모닉으로 외울 때. 그래서 사이토신과 그리고 사이민 같은 것을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런 피리미딘 유사체는 피리미딘이 달라붙는데,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더 이상 복제를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약은 이제 메소트릭세이트라는 그러한 약은 엽산을 이제 억제해요. 엽산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효소들을 억제함으로써 이제 DNA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데, 우리 엽산 같은 경우에는 DNA를 합사하는데 아주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까먹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와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빠르게 분열하는 암이 있잖아요. 빠르게 분열하는 암, 그리고 GI cell, gastrointestinal, 우리 위장에 있는 세포들과 bone marrow cell들, 우리 그 골수 세포 있잖아요. 골수에는 이제 조혈 세포들이잖아요. 피를 만드는 세포들, 그리고 뭐 피에 있는 그 백혈구랑, 그리고 또 피를 굳게 하는 그런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러한 세포들이 못 만들어지게 그런 세포들이 빠르게 분열하잖아요. 맞죠?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Cell cycle phase specific 항암제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거랑 반대로 cell cycle의 non-specific한 약들은 이렇게 DNA가 복제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고, 이러한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빨리 복제하는 그러한 세포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복제하고 빠르게 분열하는 우리 GI셀과 그리고 본메로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GI 트러블,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트랙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이엘로서프레션을 일으켜요. 필요한 블러드 세포나 백혈구, 그리고 뭐 피를 굳게 하는 그런 세포들이 많이 부족하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골수 억제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여기에 엽산 기량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엽산 기량제는 이제 엽산은 폴레이트라고 하고 B9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엽산 기량제의 약은 어떤 것이냐면 메소트릭세이트가 있어요. 이 약 너무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 메소트릭세이트 어떻게 외워? 걱정 마십시오. 바로 외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스트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메스트리가 있죠. 이 나무를 보면은 B 플러스 9는 4 더하기 8이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B9
equals to 뭐요? folate. folate. 오호 대박인데요? folate는 방금 보았다시피 엽산이에요. 그래서 b 플러스 9는 folate. 오 folat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학 나무를 누가 먹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가 먹고 있어요. 티렉스. 그래서 메소트리 또는 메소티렉스 해도 돼요. 메스 티렉스 해도 되고 메스 트리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메소트리 그리고 먹었대. 왜 먹었냐면 이 메스트리는 엽산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쓰더라도 티렉스가 이것을 먹는 거예요. 와 먹었다. 그래서 티렉스가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메소트릭세이트를 먹었대요. 이 메소트릭세이트는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부어올랐죠? 네, 그래서 류마토이드 알스라이티스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이렇게 엽산이 풍부해서 아주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 메스트리를 티렉스가 먹었다. 그래서 메소트릭세이트. 자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메스트리는 엽산이 많으니까 쓰더라도 티렉스는 먹었다. 뭐라고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Methotrexate. Methotrexate. 오케이. Very good. 이렇게 외워주시면 바로 외웠죠. 그래서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T-Rex가 DHFR이라는 것이 있어요. DHFR. 그래서 여기에 folate이 여기에 B9 이 엽산이 이 dihydrofolate reductase에 달라붙어가지고 작용을 해야 되는데 Methotrexate이 먼저 여기에 꽉 달라붙은 거예요. DHFR에 folate이 달라붙기도 전에 누가 달라붙는다? 이 메소트릭세이트가 꽉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1000배나 더 folate보다 메소트릭세이트가 DHFR에 꽉 달라붙는데요. 와 바로 DHFR이 무엇이냐면 얘가 이제 DNA 합성과 이제 세포의 증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녀석인데 얘를 이제 메소트릭세이트가 달라붙으니까 원래 여기에 folate이 조효소 역할을 해가지고 DHFR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DHF를 THF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dihydrofolate을 이제 활성화된 이제 tetrahydrofolate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녀석의 기능을 못하게 해요. Methotrexate가 달라붙음으로써 좀 더 정확히 말해서 Methotrexate polyglutamate가 이제 여기에 달라붙음으로써 작동을 못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증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퓨린이 화가 났어요. 맞죠? 왜냐면 퓨린은 이제 DHFR을 좋아해요. 왜냐면 퓨린이 마치 뭐처럼 발음이 돼요? 퓨린 DNA의 한 부분인 퓨린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엽산을 방해함으로써 이제 DNA 합성을 세포의 대사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를 하십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메소트릭세이트가 누구에 달라붙는다? 네, DHFR에 꽉 달라붙어가지고 folate이 달라붙어야 되는 곳에 누가 달라붙는다? 메소트릭세이트가 1000배나 더 강하게 달라붙어가지고 DNA 합성에 방해를 준다. 세포 대사에 방해를 준다.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못하겠고 또 부작용으로는 이제 골수에 있는 조혈세포 그리고 또 많이 있는 GI셀들이 또 증식을 못하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트릭세이트에 내성이 있습니다. 이 내성이 무엇이냐면 우리 암세포들이 우리라는 말을 뺍시다. 네, 암세포들이 이제 나는 이 약에 대해서 지긋지긋해. 나는 이 약 안 걸릴래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아주 이 메소트릭세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떠한 기전으로 이 약을 써도 암세포가 영향을 받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을 바로 내성 레시스턴스라고 하죠. 첫 번째, 약물 수송의 감소입니다. 뭐라고요? 약물 수송의 감소. 약물 수송의 감소가 무엇이냐면 약이 작용을 하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 못한다? 감소시키면은 이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메소트릭세이트 이제 내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약물 수송의 증가라고 한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기전은 폴리글루타메이트 형성의 감소입니다. 와 과연 폴리글루타메이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폴리글루타메이트가 무엇이냐면 MTX가 이제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MTX 폴리글루타메이트가 돼요. 뭐라고요? MTX 폴리글루타메이트가 된다고라니. 오케이? 자 잠 깨셨죠? 지금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장난 아니게 피곤한 목소리죠. 자, 그래서 MTX는 메소트릭세이트예요. 메소트릭세이트.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폴리글루타메이트가 붙음으로써 얘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러한 효소를 TX-T3라는 효소를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원래는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얘가 억제가 되니까 이 TS라는 thymidylate synthase라는 안 외워도 돼요. 이러한 효소가 억제가 되니까 DNA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MTX PG가 이제 형성이 감소가 된다면 얘네들의 이런 TS 같은 이러한 효소가 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DNA 합성은 증가하게 되겠죠. DNA 생성.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듯이 MTX 폴리글루타메이트는 이런 DHFR, dehydrofolate reductase를 이제 달라붙어서 폴레이시, 그 B9 있죠? B9 엽산이 여기에 달라붙는 것을 못하게 해서 얘의 기능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억제하면은 이렇게 세포 증식에 중요한 이런 DHF가 THF로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MTX 폴리글루타메이트를 글루타메이트의 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맞죠? 세포 안에서 MTX가 비록 세포 안에 들어와도 MTX 폴리글루타메이트로 형성하는 것을 감소시킴으로써 맞죠? 감소시킴으로써 이러한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얘네들의 기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암들은 암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 놀랍고도 신비롭죠? 네, 그래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목이 아프려고 하네요. 자, 내성을 집중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참 힘들다. 메소트리세이트가 계속 들어오고 자, 힘을 내서 그러면 DHFR을 더 많이 증가하자. 약이 10으로 들어왔으면 나는 100개의 DHFR을 만들어서 비록 10이 들어오지만 99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지 하면서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DHFR 합성을 증가시켜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약을 먹어도 암세포들이 계속 증식을 할 수 있겠죠?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자, 네 번째 MTX에 대해서 낮은 친화를 이제 보이는 변형된 DHFR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래요. 자, 아까 보았다시피 폴레이트보다는 누가 더 그 DHFR에 더 강하게 달라붙었어요? 네, 메소트릭세이트가 1000배나 더 강하게 달라붙었죠. 그런데 암세포가 이제 그것을 인지하고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DHFR을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MTX랑 안 친해 하면서 이제 여기 MTX, TX가 이제 슬퍼해서 떠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DHFR이 변했어요. 모습이 변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변하니까 친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얘가 얘한테 잘 못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항암 작용을 못하겠죠. 항암 작용하는 것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멀티 드러그 레시스턴스 P170 글라이코프로틴 트랜스포터의 활성화로 약물의 세포내 축적이 아주 감소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암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기전을 만들어내는지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약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약을 차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뻥 하면서 차내는 거예요. MTX가 들어왔는데 이 P170 트랜스포터를 통해가지고 얘를 다시 세포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럼 다섯 가지 기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수 세 번 치시고 다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물 수송의 감소 이해됐습니까? 약물 수송의 감소. 두 번째는 폴리글루타메이트 형성의 감소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증폭을 통한 DHFR 형성의 합성의 증가 이해됐죠? DHFR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소트릭세이트에 대한 낮은 친화력을 보이는 변화된 DHFR 네, 알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멀티드러그 레시스턴스 P170 글라이코프로틴 트랜스포터의 활성화로 약물의 세포 내 축적이 감소.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자, 유전자 증폭을 통한 DHFR 합성을 감소시킨다. OX. 다시 한번. 유전자 증폭을 통한 DHFR 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성을 만든다. 암세포는 내성을 만든다. OX. 정답은 X. DHFR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메소트릭세이트가 들어와도 계속 대사를 이제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퓨린. 퓨린 기량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지개를 피면서 짧은 영상을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퓨린 기량제. 퓨린 기량제는 나 퓨린 너 싫어. 너 퓨린. 퓨린 들어오면 안 돼. 나는 퓨린을 저항한다. 기량한다 해 가지고 이제 안타고니스트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퓨린. 퓨린이 푸린이에요. 푸린. 포켓몬스터 푸린 알죠? 네. 그래서 푸린. 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푸린 기량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띠오퓨린이 있고, 그리고 클라즈리빈이 있고, 그리고 플루타라빈 포스페이트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리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즈. 오케이? 제가 이렇게 좀 까부는 이유가 그대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 띠오퓨린은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 이제 6살 아기가 퓨린이 싫다고 띠오 퓨린 띠오가 뭐냐면 싫어 퓨린. 근데 애기는 6살짜리 애기는 좀 애교 부리듯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띠오 퓨린 띠오 퓨린 나는 6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띠오 퓨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띠오 퓨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띠오 퓨린은 6살짜리 애기예요. 그래서 급성 어린이한테라는 이제 어린이 급성 백혈병을 이제 일으키고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멀카프토 퓨린이 이제 여기서 나중에 볼 거겠지만 멀카프토 퓨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린이 급성 백혈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시오 구안이는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이제 치료하는데 씁니다. 죄송합니다. 6 시오 퓨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애기를 통해서 이제 멀카프토 퓨린은 주로 무엇을 치료하냐면 어린이 급성 백혈병을 치료한 데입니다. 멀카프토 퓨린은 좀 이렇게 연관 안 되지만 한번 잘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디오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울 것은 멀카프토 퓨린입니다. 이 6 디오 퓨린에 멀카프토 퓨린이랑 디오 구아닌이랑 아사 디오 퓨린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멀카프토 퓨린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 퓨린이 블루한테 대화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블루예요. 그래서 퓨린이 너 나보다 노래 못 부르잖아. 그러니까 블루가 멀카프토 퓨린 이렇게 하는 말을 해요. 아유, 자,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외워졌는데 일단 한번 외우고 봅시다. 야, 멀카프토 퓨린. 오케이? 너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멀카프토 퓨린. 오케이? 자, 그래서 멀카프토 퓨린. 대박이죠? 바로 외웠죠? 자,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멀카프토 퓨린. 오케이? 멀카프토 퓨린. 얘는 이제 급성 어린이 급성 백혈병을 이제 치료하는 데 쓰이고요. 아주 잘 치료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멀카프토 퓨린 이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하이 예드. 아주 고급 문제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알로퓨린놀이라는 가우트. 여기 가우트이라고 하죠. 통풍. 뭐라고요? 가우트. 통풍. 네, 그래서 이 통풍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이 알로퓨리놀이에요. 알로퓨리놀. 여기에 퓨린의 알이에요. 그래서 알로퓨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로퓨리놀이에요. 뭐라고요? 알에서 퓨린이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알로퓨리놀. 네, 좋았어요. 막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냥 뉴모닉이에요.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이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알로퓨리놀은 무엇을 치료하는 약이라고요? 가우스를 통풍을 치료하는 약인데 통풍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잔틴 옥시데이즈라는 것을 인히비 시켜요. 잔틴 옥시데이즈를 이제 인히비 시킴으로써 이제 하이포잔틴의 이제 잔틴과 요산으로의 전환을 억제한대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잔틴 옥시데이즈가 어떤 것을 이제 분해하냐면 하이포잔틴을 이제 잔틴과 요산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해시키는데 이 효소가 하이포잔틴을 잔틴과 요산으로 분해시키는 녀석이에요. 이 잔틴옥시데이즈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되면은 요산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산이 많아지면은 통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알로퓨리놀을 씀으로써 얘가 이제 하이포잔틴을 요산으로 분해하는 것을 막아줘요. 알로퓨리놀이 대박이죠? 그런데 이 잔틴옥시데이즈는 또 어디에 쓰이냐면 멀카프토퓨린을 대사하는 데 사용돼요. 멀카프토퓨린을 여기 약이잖아요. 이거 약이라고 그린 거예요. 약을 이 엔자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씹어먹고 있잖아. 부셔트려. 기능을 못하게 한다고. 잔틴옥시데이즈가 멀카프토 퓨린의 기능을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로퓨리놀을 쓸 때, 맞죠? 알로퓨리놀을 쓰면은 잔틴옥시데이스가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멀캅토퓨린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까불게 되죠. 그러면은 얘의 독성이 어떻게 돼요? 독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퓨리놀을 쓸 경우에는 멀캅토퓨린의 양을 네 적게 투여를 해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요산혈증에서 통풍치료를 위해 알로퓨리놀을 투여한다. 이때 항암제를 쓴다면 용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6MP, 2번 6TG, 3번 클라드리빈, 4번 MTX. 정답은? 네. 아까 약자는 안 말해줬는데 6MP가 멀캅토퓨린입니다. 멀캅토퓨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띠오구아닌입니다. 띠오구아닌. 이건 뭐냐면 웃지 마. 아마 네, 웃으면 대박인데. 자, 여기에 이 여자아이가 이 6살 아이의 소개팅을 받았어요. 아, 이거 그냥 이야기니까 외우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여자아이가 소개팅을 받았어요. 6살짜리 아기 이 남자애 어때?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띠오구아닌! 구아니면 싫어! 띠오구아닌! 싫어! 구아니네! 띠오구아니네요. 띠오구아니네. 여기서 닌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띠오구아니네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띠오구아니네. 아, 좀 센스가 있습니까? 니, 네. 띠오, 싫어, 구아니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이제 9살을 원했는데 이분은 이제 6살이기 때문에 탈락! 네, 띠오구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띠오구아닌 이런 6TG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비디오를 끄고 싶나요? 네, 그래도 좀 약의 이름에 익숙해져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외국어고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띠오구아닌에 띠오퓨린, 멀캅토퓨린! 오케이? 그리고 알로퓨리노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죠. 그래서 띠오구아닌은 좀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수파예요. 골수파. 골수파에서 고집이 세요. 그래서 골수성인인 척하는 골수성인 백혈병에 이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오케이?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쓰입니다. 띠오구아닌.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 이 세 번째는 아사띠오프린은 이제 프로드러그 오브 멀캅토퓨린이에요. 멀캅토퓨린이 이제 이 아사띠오프린이 뭐가 돼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한 대사를 걸치면은 활성화된 형태인 멀캅토퓨린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아사띠오프린은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 이제 퓨린이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어요. 이제 퓨린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여기에 펭귄 씨가 어저 뛰어 프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서 뛰어내려 여기에서 이제 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 뛰어 프린. 오케이, 아자 뛰어 프린. 와, 끝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뛰어 퓨린은 저희가 다 맞췄어요. 뛰어 퓨린 3개 뭐가 있었죠? 뛰어 퓨린 3개. 첫 번째는 멀카토 프린 맞죠? 두 번째는 뛰어 구안인. 그리고 세 번째는 아자 띠오 프린 맞죠? 아자 띠오 프린. 퓨린 아니에요. 프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타이 메타볼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대사 약물. 그리고 얘네들은 셀 사이클 스페시픽 해요 안 해요? 네, 셀 사이클 스페시픽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B 이제 띠오 퓨린이 아닌 다른 항대사 약물을 보면은 얘도 이제 이 약도 퓨린 기량제예요. 뭐라고요? 이 약도 퓨린 길항제예요. 그래서 퓨린을 길항하는 약 중에서 이제 띠오퓨린이 있고 그리고 클라드리빈이 있고 그리고 플루다라빈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클라드리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익숙해지냐면 개구장이가 이제 퓨린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퓨린이 화났죠? 여기 퓨린이 화났어요. 그래서 클라,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손오공 같은 사람이 클라, 큰일나, 클라, 드립이면 큰일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 드립인. 오케이, 클라 드립인. 오케이, 크리스탈 피해를 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주 말이 안 나오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어떻게 외워?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 아, 참, 이거 뉴모닝 만든다고 머리를 쥐어짰는데 이게 저는 시간을 몇 시간 썼지만 몇 분 만에 만약에 그대가 내 사례과 또 여러분이 외울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자, 플루다라빈에
플루를 애취 하니까 플루가 이제 퍼지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그럼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아나요. 그래서 플루 앞에서 퓨린도, 퓨린이 아무리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만 맞죠? 퓨린도 달아 빠지네, 달아나네, 달아삐네. 그래서 플루 달아삐네. 이해됐죠? 그래서 플루 달아삐네, 플루 달아빈. 오케이? 난 플루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요. 애취 하니까 플루 달아삐네. 자, 그럼 이제 recap. Let's have a quick recap. 자, 그러면 재밌는 질문을. 자, 처음에 이제 엽산을 기량하는 약은 무엇입니까? 네, 엽산을 기량하는 약은 바로 메소트릭세이트. 어떻게 외웠죠? 메스트리를, 맞죠? 메스트리를 T-Rex가 먹었어요. 8. 그리고 얘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내성을 가지죠? 네, 어떠한 내성을 가지냐면 이제 세포 안으로 수송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수송, 감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MTX가 뭐가 되는 것을 막아요? MTX 폴리글루타메이트가 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이제 진짜 활성화되는 녀석이니까 맞죠? 얘가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DHFR이나 뭐 TR 같은 것을 이제 막아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생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폴리글루타메이트 형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DHFR을 많이 만들면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럼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메소트릭세이트가 비록 약을 먹더라도 DHFR이 엄청 많으니까 MTX가 얘네들을 다 못 인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DHF가 FR이 MTX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우리 안 친해. 우리 절교해. 맞죠? 친화력이 어떻게 돼요? 친화력이 떨어져요. 크리스탈 클리어하십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P170 같은 트랜스포터를 통해가지고 메소트릭세이트를 어떻게 해요? 세포 밖으로 차낸다. 오케이? 이게 P170.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네, 그러면 되고. 자, 그러면 메소트릭세이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은 퓨린 기량제는 어떤 것이 있어요? 퓨린 기량제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디오퓨린, 나 싫어 퓨린. 디오퓨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야, 너 클라. 퓨린한테 들이대면 클라. 그래서 클라드리빈. 클라드리빈. 맞죠? 클라드리빈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네, 플루를 애쉬 하니까 다라빈에. 그래서 플루 다라빈. 그리고 포스페이트. 이건 포스페이트는 뭐 보너스로 외워줍시다. 자, 그럼 디오퓨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퓨린이 야, 너 나보다 블루, 너 나보다 노래 못 부르다며 하니까 블루가 뭐라고 해요? 멀카토 퓨린. 오케이, 멀카토 퓨린은 어떤 약과 함께 쓰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너랑 쓰면 큰일 나. 너랑. 그래서 알로 퓨리놀이랑, 맞죠? 알로 퓨리놀. 알이 있었죠, 알. 이거는 퓨린의 알이었어요. 얘를 알로 퓨리놀을 쓸 때는 이 약을 아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알로 퓨린이랑 함께 쓸 때는 이 멀카토 퓨린을 이제 20에서 뭐 30% 줄여야 돼요. 약의 농도를 줄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멀카토 퓨린을. 왜냐면 알로 퓨린이 잔틴 옥시데이즈를 어떻게 하죠? 인히비 시키니까 이 잔틴 옥시데이즈는 얘를 이제 분해시키는데 얘는 얘를 억제하니까 얘의 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리어 하십니까? 자, 3번은 또 뭐가 있었죠? 이 6디오퓨린 하는 아이 6살이잖아요. 이 6살짜리 아이를 이제 소개시켜주니까 아, 구안이네 하죠. 그래서 디오 싫어. 디오 구안이네. 구안이네. 맞죠? 디오 구안인. 디오 구안인. 얘를 일단 6라고 붙여야지. 6살. 싫어. 구안이네. 오케이. 얘는 이제 성인, 급성, 골수. 맞죠? 골수 팔죠? 골수. 아주 성인, 급성, 성인, 어른스러운 여자였죠. 그래서 성인, 급성, 골수, 어큐트, 백혈병. 이 멀카토 퓨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급성, 골수병. 백혈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어요? 멀카토 퓨린의 프로드러그인 아자! 디오 퓨린! 맞죠? 그래서 아자! 디오 퓨린. 얘는 프린이에요. 퓨린이 아니라 프린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네, 여기에 슈퍼맨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류코보린입니다. 류코보린은 MTX를 썼을 때그 효과를 없앨 수 있는 약입니다. 류코보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TX 독성이 있을 때 류코보린을 사용함으로써 MTX의 효과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해독약입니다. 류코보린. 류코는 하얗다. 그리고 보린은 보라색 같죠? 그래서 류코보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죄송하지만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를 딱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이 중에서 CCS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CCS는 아까 말했다시피 Cell Cycle Specific. 그래서 세포 주기성 항암제는 어떤 것입니까? 네, MTX. 맞죠? MTX는 이제 항대사 물질로서 이제 셀 사이클에 관여하는 것을 이제 중단시켜 주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시스플라틴은 생소할 건데 얘는 플라티늄 유사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CCNS예요. 그리고 낙티노마이신은 마이신 하면은 뭔가가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얘도 항생제니까 항생제는 세형 사이클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맞죠? 뭐 세포벽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런 항생제는 이제 셀 사이클과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리고 6AM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다시피 멀카토퓨린이잖아요. 그래서 멀카토퓨린은 항대사 약물 그래서 CCS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MTX랑 6PMP 그리고 항생제 중에서는 이제 기억해 두세요. 블리오마이신. 블리오마이신만이 이제 CCS에 블리오마이신만이는 아니고 블리오신이 블리오마이신이 이제 CCS에 관여하는 항생제입니다. 왜냐면 얘는 DNA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하기,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리오마이신은 CCS 약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항생제가 이제 CCNS가 아니라 이런 예외가 있죠. 블리오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DNA에 직접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 블리오마이신은 CCS라는 사실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